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출국 이후에 한 세 달 정도는 그냥 한국에 있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 번 또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이 별건 아니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인기 휴양지인 푸꾸옥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푸꾸옥을 그동안 찍어놓은 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까 말까 하다가 제 성격상 아니다, 완벽하게 찍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출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해에만 지금 푸꾸옥을 세 번째 가고 있고 사실 앞에 두 번은 조금 여행에 가까웠고 이번에는 진짜 일적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일적으로 가는 만큼 최대한 경비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행을 떠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비를 줄였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아무리 비즈니스 여행이라고 해도 또 혼자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제 아끼는 친구이자 동생이자 프로페셔널 사진작가이기도 한 지니포토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지니는 이번에 베트남이 처음이고, 맞아요. 심지어 비엣젯은 또 처음이고, 그럼요. 지금 방금 또 매운맛을 봤습니다. 가방 메는 백팩을 과학과. 무게를 재가지고 짤없이 배낭 하나까지는 보통은 다 그냥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비엣젯 성토의 장인가요? 그건 아닌데 매운맛을 봤지만 또 지금 푸꾸옥이 아주 파라다이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일단 수속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따라가는 또나 또 따남 또 따남이야? 또 따남 지니 또 따남 우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기여서 공급이 그만큼 주니까 항공권 가격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발권한 게 인당 38만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비를 아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샷백을 통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샷백을 경유해서 트립닷컴에 행사 기간에 딱 예약을 했더니 캐시백을 한 4만원 넘게 받아서 한 인당 한 35만원 6만원 정도에 발권을 했다. 제가 이제 유튜브가 전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늘 있죠. 근데 대신 진짜 컨텐츠에 대한 투자는 제가 아끼고 싶지 않거든요. 아 여긴 비싸니까 여긴 컨텐츠화 하지 말자, 이런 거 대신에 제가 그 호텔은 똑같이 가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경비를 좀 알뜰살뜰하게 줄여서 합리적으로 좀 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자 라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비엣젯이기 때문에 기내식도 없고 물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타기 전에 좀 알차게 먹고 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엣젯을 타서 처음 있는 일만 다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왜 이런 일만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무슨 일이?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난 비행기 안에 나방이 저렇게 붙어있는 거 처음 봐. 나방 아니야. 스티커잖아. 스티커야? 스티커. 진짜. 이거 누가 봐도 나방 같지 않아요? 잠시만. 비엣젯 파이팅. Are you and me still the same? Are you still loving the game? I know I don't. It gets your spell and I wanna. 한편 아침이죠. 근데 오늘 사실 9시까지 넘겨야 되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빨리 짐을 찾고 가면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 하나도 안 상쾌합니다. 그러면 항상 신기한 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저렇게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신기했던 적이 이집트에서 아부신벨 가는 차 렌트 안 차 안에서. 거기서 되게 좋은 컨디션이라고 편집이 너무 잘 되네 하면서 2시간을 내가 그거 보면서 아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밖에 태어났구나. 그럼 그 체질이 안 맞은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호텔 도착해서 바로 촬영 들어가는. 지금 시간이 아직 오전 7시가 안 됐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진 않네요. 잘 잤나 보네. 원래 잠을 평소에 많이 안 자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8시간씩 자다가 이렇게 비행하면서 3, 4시간 자면 피곤해 하잖아. 네. 근데 별로 나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럭키 비키잖아.
것과 동시에 우리 광고 하나 건물주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광고주 광고주님께 영상 하나 전달 드리고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밥도 없다. 이게 어쨌든 구독자님들이 보는 타임라인이 하나씩 하나씩이잖아요. 근데 형이 하는 작업 블로우는 이게 사실 모든 영상에 촬영과 편집과 기획과 그런 걸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이 모습이 저는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매번 이래, 매번 이래 왔거든. 자, 이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와, 드디어 밥 준다. 악덕, 악덕 고용주. 다행히 인스펙션, 룸 촬영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인스펙션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스펙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가 투숙하지 않는 시설이나 방 같은 거를 호텔 측에서 나와서 보여주는 룸쇼라고 하기도 하고 룸투어라고 하죠. 하기도 네. 하고 하는데 형이 미리 요청을 드린 거죠. 맞아요. 한국의 대또떠남이 온다. 보셨죠 방금? 인사하신 거 보셨죠? 사실 인스펙션은 꼭 유튜버가 아니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룸투어는 이게 약간 호텔 티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스위트에 묵으시는 분들이 나 호텔 객실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해주십니다. 이게 꼭 제 저여서 가능한 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보자. 어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 동남아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 맞아요. 이 정도면 되게 안 더운 추인데 동남아에서 미칠 것 같아. 땀이 부르르 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사실 호텔 촬영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투숙객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촬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계속. 뭔가 로비를 촬영할 때도 아무도 안 지나갈 때 촬영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갔으면 그분이 뭐야 내가 영상에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바로 지나가자마자 카메라를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제가 불편함을 끼쳐드리면서까지 촬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근데 어쨌든 직원분하고 같이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그건 공식적으로 호텔 측에서 뭔가 촬영해도 돼라고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마음이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여기 5시쯤 도착한 거잖아요. 새벽. 그치. 지금 7시간. 7시간 지금 밖에서. 땡큐. 도착 8시간 만에 받은 룸키. 씻을 수 있다. 그가 전완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 팔이 진짜 아파요. 어떡해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 안 아팠거든?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많이 아픈가 본. 아니 힘을 얼마나 주고 하길래 힘줄이 이렇게 올라와요? 촬영할 때? 여러분 이게 저렇게 보여도 힘을 엄청 주고 있거든요. 안 흔들리려고. 그리고 이게 꽉 주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생각보다 되게 있는.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음 아프네요 어르신이. 저희 잠깐만 자고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일어나 보니 3시간. 제 머리 보이시나요? 제 머리가 제대로 보여주는 적은 없지만 진짜 자고 일어나서 머리 지금 3시간에 자고 각자의 방에서 자니까 이 문제가 있네요. 아 그러게 서로 깨워주질 않아. 잠깐 물놀이 하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동남아 휴양지에 오는지 알 것 같지 않아? 맞아. 오늘 날이 구저어서 일몰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봤어요. 그 예쁜 구름을 보면서 저희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혁명 얘기 유익했다. 심지어 그것도 막 지식이 깊지도 않으면서 야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는 푸꾸옥이 이번에 세 번째 왔기 때문에 야시장을 매번 가서 갈 필요가 없긴 하지만 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만 또 지니가 이번에 베트남 푸꾸옥에 처음 와서 제가 또 야시장을 또 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번 여행은 비즈니스 여행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컨텐츠를 위해서 오는 여행에 가까우니까 최대한 경비를 많이 줄이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플랫폼이 있었는데 샵백이라는 글로벌 쇼핑 경비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2개 국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샵백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여행 준비할 때 이용하는 스토어들 뭐 아고다, 트립닷컴, 호텔스닷컴, 뭐 클룩 등등 굉장히 많은 여행 관련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앱을 통해서 결제하시고 이용하시면 그 앱에서 그냥 숙소 예약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샵백을 경유해서 예약하시면 이 샵백에서 제공하는 이 캐시백 몇 퍼센트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뉴월드 리조트 제가 예약한 것 같은 경우는 1박에 한 36만원 정도 예약을 했는데 아고다를 통해서 경유해서 예약하면 5.5%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36만원에 5.5%를 나중에 캐시백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경유한다고 해서 그 뭐 아고다나 트립닷컴이나 호텔스닷컴이나 그런 데서 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 혜택은 똑같이 받으면서 여기서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 받은 거는 또 그 사이트에서 나중에 이용하실 때 쓰시고 또 샵백에서 받은 캐시백 같은 경우는 모아서 5,000원 이상만 되면은 캐시백을 진짜 직접 계좌로 받으시거나 네이버 페이로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행에서만 제가 캐시백 받는 게 10만원이 넘어서 사실 뭐 5,000원을 채우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가끔씩 어떻게 해야 숙소를 싼 값에 예약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송품을 많이 파는 거예요. 발품 팔듯이 송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앱을 비교하실 때 이 샵백을 통해서 경유해서 받을 수 있는 캐시백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 가격과 같이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나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자, 야시장 가죠. 야시장? 밥 먹으러? 지금 ATM에서 돈을 일단은 거기 가서 그 가게가 카드가 되는지 물어보고 안 되면 ATM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밥을 먹고 공연을 보고 야시장 간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챙기는 것도 없고 2,000원? 꼭 봐야 되는 공연 중 하나가 키스 오브 더 시라는 공연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지난번에 왔을 때 보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뉴월드 리조트에 묵으면 여기가 공짜라고 해서 또 진이는 안 봤으니까 또 내일은 또 공연 안 하는 날이거든요. 매주 화요일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계획 짜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촬영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요. 지난번에는 찍느라고 거의 공연을 못 봐가지고 콘텐츠를 여기 와서도 편집하고 제작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시작 부분 사운드는 핸드폰 사운드 아니에요? 네. 핸드폰 사운드는 어디부터 나? 그 뒤에 봐봐요. 그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낮은 음성을 다 넣으면 될 듯.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애쉬거든요. 저희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내일 기상시간은 5시 반으로 정했습니다. 5시간 잘 수 있네요? 네네,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와, 행복하다. 와, 5시간이라니. 주무세요. 네.
7시 고픈 날 알아 일어나야 됩니다. 아,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네. 요가로 온 거 아닙니까? 아침 조식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어제 몇 시에 주무셨죠? 아, 너 진짜 늦게 왔어. 3시까지 아니고 2시 반? 아, 일 진짜 많더라고 어제. 보통 조식 뷔페는 메뉴가 많잖아요. 네. 요거 뭐 하나하나 다 찍는 건가요? 일단 다 찍어두긴 하는데. 네. 사실 다 쓰진 않아요. 사람들이 빨리 오기 전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되게 중요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침을 먹고 왔고요. 이게 원래 같았으면 사실 아침 먹고 나서는 리조트를 한 바퀴 돌면서 부대 시설도 찍고 로비도 찍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인스펙션 받으면서 다 찍어가지고 다행히 더 이상 찍을 건 없었고, 이제 사진 같은 걸 좀 찍고 릴스도 찍고 해야 되는데, 지금 푸꾸옥이 우기다 보니까 오늘 오전 내내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숙소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롱폼 영상도 있지만 쇼츠 영상도 있죠. 세로 영상 짧은 거 1분짜리. 근데 그것도 이제는 만들어줘야 돼서 유튜버 입장에선 진짜 할 게 많아졌고 피곤해졌거든요. 그걸 기존의 영상을 잘라서 그냥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새 영상을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도 이번 주에 올릴 쇼츠 영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항상 여행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이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마이크. 나만 몰랐던 인천공항 숨은 어플들. 얼마 전 스타벅스 북카페가 인천공항의 개막장이라는 에어인디아 탑승해봤습니다. 비즈니스석 타면서 기대감이 아닌 긴장감이 드는 생소한 경험. 헬스장 가고 싶었는데 헬스장은커녕 운동, 여기 헬스장 좋더라고 찍을 때 보니까. 이렇게 떠납니다. 아쉽게. 이렇게나 일정이 꼬일지 몰랐는데 저희가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지금 4시 15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객실이 작아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꽤 많았죠. 어. 이렇게 악덕 고용주가 있을 수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날씨를 경험해 보니까 해가 떠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찍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빨리 먹고 그냥 수영장을 빨리 가는 게 뭐 설마 더 오진 않겠지 비가? 어제랑은 좀 되게 다른 느낌의 숙소이긴 한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 여기는 가격은 제가 $300 조금 넘게 예약했거든요. 네. 300달러요? 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40만원 정도. 또 샵백에서 매달 21일부터 23일까지 트립닷컴하고 상향 캐시백을 해가지고 엄청 캐시백률이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맞춰가지고 예약해서 캐시백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달러로 결제한 이유가 뭐였냐면 또 샵백에서 KB 비자 카드 가지고 결제를 하면 추가로 또 캐시백을 해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샵백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카드사 다녀서 알지만 KB 카드에서 아마 예산을 넣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샵백을 경유해서 트립닷컴으로 이번에 여기 예약하니까 캐시백도 받고 또 KB 카드에서 해주는 캐시백도 받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진짜 저렴하게 오긴 했죠. 아니 근데 샵백은 그저 뭐 어떻게 그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고다나 뭐 그런 데 예약할 때 할인 코드 많이 구하잖아요. 그쵸? 네이버에 그쵸, 막 그쵸, 무슨 그쵸, 아고다 할인 코드 이런 거 검색해서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예약하면 물론 할인은 받을 수 있지만 일부의 수수료가 그 블로거한테 가거든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든 그 중간에 커미션이 있거든요. 그치. 근데 이 샵백 같은 경우는 그 커미션을 우리가 이제 이득으로 취할 거를 일부 고객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고객이 우리를 통해서 예약을 해라. 대신 뭐 샵백은 그걸 통해서 마진을 남기겠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온라인 유통망에 있는 돈들이네요. 맞아요. 샵백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이득을 샵백을 통해서 우리가 캐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행과 관련 없는 그냥 일반 쇼핑도 샵백을 경유해서 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업체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해산물은 샵백을 통해서 아 내가 로컬 안 되겠네.
담당자님 보내야겠네. 그거 맛있었네. 맞죠? 그 추가하면 되잖아. 그게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오는 해산물이요. 해산물이 이렇게 싸고 맛있는 곳은 진짜 저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인비터 서비스입니다. 대단하네. 주짱 맞어요. 여기 가리비 있어요. 여기 코케. 여기 아 이거 아 맛있어요. 오징어. 아 여기도 사이즈 없네. 500g 많이. 스타일? 베트남 스타일 마사지? 베트남 스타일. 아, 베트남 마사지 소감? 요건합니다. 요건합니까? 저희 일단 마사지 했으니까 일단 이제 일하러 가야죠. 근육 풀었으니까 이제 다시 뭉쳐줘야죠. 아 그렇죠. 아. 지금 워터파크를 가려고 티켓을 사놨는데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여행객들도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걸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지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와 지금 북경 와서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케이블카는 무섭지만 촬영은 해야 된다. 멈출 수 없다. 아니 아니 왜 반대에서 나와? 특이하겠지. 아니 아니. 야! 아 저쪽에서 탔잖아요. 어? 왜 가운데 거 안 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 아 가운데 무서워. 거 타야 이게 나오지. 이게 아니 아니. 여기서 탔잖아 나 지금. 근데 저기서 탔잖아. 아 이거 못 타, 이거 못 타. 아 너무 왜 무서워. 왜? 너무 무서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놀이기구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부력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게 더 재밌네요. 무섭지도 않고 놀이기구 타면은 그 쫀득쫀득한 그 기분이 너무 불쾌한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와 바비다. 삼성페이가 된다 해가지고 삼성페이에 등록된 삼성카드 가지고 했거든요. 결제가 실패됐어요. 하지만 어디가 됐다?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됐다. 역시 글로벌한 신한이다. 아, 아직까지 애사심이 남아있다. 제가 신한카드가 영원하다고 하였으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기 워터파크 입장료 KB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왜냐? 샵백에서 KB카드, 비자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캐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샵백의 클럽을 통해서 KB 비자카드로 결제해서 캐시백 혜택을 받았다. 역시 물놀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네요. 아 진짜 일 좀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그쵸. 방금 네. ATM에서 돈을 뽑았죠. 그쵸. 왜 뽑았죠?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죠. 뭘 위한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죠? 해산물이죠. 해산물. 우리 지니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로 하면서 예전같이 여행이 즐겁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깃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뭐 예전 정말 유튜브 안 할 때만큼 여행을 100% 즐기지는 못하죠. 근데 이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예전 같았으면 가지 못할 만한 곳에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만드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응원 댓글도 받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단순히 그 여행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것만큼 되게 좋은 경험이고 즐거운 보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순수한 여행에서의 즐거움을 가져가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신 거기에서 잃는 만큼 제가 가져가는 어떤 보람이 되게 크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너무 재밌다. 또 다른 재미를 발견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왜 카메라를 안 들고 바로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 그 조식을 한번 찍어서 다행히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먹겠습니다. 카메라를 안 들고 바로 사무실. 오늘 밤 8시 비행기여서 저희가 또 알차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스파 받을 거고 오늘은 완전 저희 자기 관리의 날입니다. 맞아요. 조금 근육이 많이 졌는데 마사지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마사지 아니 이게 아까 머리 감겨주고 나서 그냥 바로 마사지에 누워가지고 그러게 거기가 다 좋은데 드라이는 약간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되게 신기해졌는데 한번 마사지는 뭐예요? 왜 이래? 그치? 나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머리 이상해졌어. 저희는 그루밍 투어를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왔습니다. 좀 뽀송뽀송해진 것 같나요? 아무쪼록 이번 여행 처음에 떠날 때는 너무 출장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마지막에 좀 하이라이트 같이 재밌는 경험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인 만큼 경비를 많이 절약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샵백을 통해서 투어하고 숙소하고 항공권까지 예약한 덕분에 제가 17만원, 약 17만원 정도로 캐시백 받을 예정입니다. 이건 진짜 많이 되긴 한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여행 준비하실 때 샵백을 경유해서 예약하는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서 더 합리적인 똑똑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아이디를 넣고 가입을 하시면 10,000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샵백을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10,000원의 캐시백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출장이었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여행이었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즐거웠던 부끄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Oh, you got me winning my laughter.